그럼 숙소는 마을 회관으로 하고 식사는 거기 주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했다는데요? 그래도 어떻게 모른 척해. 학생 숫자가 반으로 나눈다면 얼마 되지도 않을 테고. 아이고. 아이고, 유경 엄마 아직도 안 내려왔나 봐요? 아, 예. 전화 안 받으면 사랑한다 100번쯤 문자 보내. 부부싸움에는 다른 약 없어. 그게 명약이야. 나는 그럴 남편도 없지만. 어머, 아가씨. 그래요?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? 알았어요. 그럼 나라도 전화 한번 해볼게요. 네. 뭐야? 아,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. 유경 엄마 말이야. 안 되겠다. 특단의 조치를 내가 취해야지. 아, 뭐 하는 건데? 유경 엄마. 유경 아빠가 너무 속상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. 빨리 내려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. 보낸다. 자, 아 그럼 거짓말하면 어떡해. 거짓말 아니야. 유경 아빠 사경 헤매는 거 사실이잖아. 그리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부부가 같이 붙어있으면서 죽을 끓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게 통할 것 같아? 통할지 안 통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지 뭐. 나오셨어요? 아유, 저 며칠 만이군. 예. 자네 내가 뭐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. 예? 무슨? 자네 여기 귀농하러 온 목적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인가? 아니요. 아닙니다, 그건. 그래, 그건 아니겠지. 각설하고 내가 저 밭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한번 해보겠나? 밭을요? 자네 그 작년에 배추밭 1,000평이었지? 예. 1,000평이면 어떤가? 임대료는 1,100원만 치면 되는 건데. 1,100원이요? 어. 내가 알기로 나가는 1,500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1,100원이면은 뭐 나쁘진 않지 않나? 그야 그렇지만 어디 땅인데요? 이 동네야. 토질도 좋고 임대료는 후불이고. 그런 데가 있어요? 내가 짓던 밭 3분지 1만 가져가게. 예? 나도 5년 전부터 임대해서 쓰던 밭이야. 아니 그러시면 아닙니다. 자네 빌려준다는 밭은 내 밭이니까 부담 갖지 말게. 아니 그러시면 아닙니다. 아 나도 힘들어서 그래. 힘에 붙여서 줄일 참이었어. 그래도 그 땅이 원래 외지 사람이 주인이었었는데 나도 저 그 가격으로 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. 저 때문에 일부러 그러실 필요까지는. 내가 일부러 왜? 그래도 자네 자존심 상할 거 없네. 아니요, 아닙니다 그런 거. 내가 내일 도장 갖고 계약서나 쓰러 오게라. 계약서요?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닌가? 자, 여기 이거 자세히 읽어보고 도장 찍게나. 예. 마음에 안 들면은 말해. 참, 예, 예미야. 예미야, 너도 좀 이리 좀 와봐라. 보라 예미는 왜요? 아, 여기 저 이페인. 이페인이요? 넌 이장으로다가 이 계약서에 이페인으로다 이름 넣었다. 여기 저 후불로 돼 있지? 예. 근데 후불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. 아 혹시 선불 줬다고 자네가 우기면 어떡하라고. 예? 매사 부려 튼튼이라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 거네. 예. 명심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 통장 번호는? 저기 돈은 나한테 뭐 직접 주지 말고